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행복. 출가 그리고 영원한 화두. 1회 구참. 사랑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매 단정하고 혼날 반듯한 청년 하나가 허연 입김을 내뱉으며 철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겨울의 찬 공기처럼 투명하고 맑았다. 그는 간혹 자신의 왼쪽 가슴을 외투 밖으로 만지며 무언가를 확인했다. 아마 낡은 외투의 안주머니 속에 있는 서울행 기차표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박재철. 고향은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였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사람들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1955년. 청년의 심장은 겨울 눈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다. 그의 나이는 이제 24세. 삶의 고통을 알기에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종전한 전쟁의 고통으로 인해 보통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과 쾌활함을 잃었다. 그건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대학을 다니는 동년배나 또래들도 모두 극악한 조국의 현실에 맑은 눈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제철은 쏟아지는 눈을 보며 지난달 친구 박광순과 다녀왔던 흑산도의 푸른 바다를 떠올렸다. 그 시퍼런 물에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전쟁의 공포와 삶의 고통을 씻고 싶었지만 좀처럼 씻어지지 않았다. 제철은 고향 땅의 대흥사를 떠올렸다. 대흥사를 품고 있는 너른 두륜산이 그리워졌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해. 제철은 부모님을 떠올리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려운 시절 대학까지 보내주신 부모님을 떠올리면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 길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지만 고민 끝에 한 결심을 쉬이 버릴 수도 없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란 존재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 마침내 기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제철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낯익은 풍경을 보며 나지막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자신의 이름은 이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철은 스스로 이름을 부르자 울컥 울음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제철은 그리움과 모든 과거를 삼켰다. 그는 그저 이 모든 번뇌를 끝내고 자유인이 되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밤 기차는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상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 출가하고 싶습니다. 제철은 낮지만 또박또박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앞에는 당대의 선승인 효봉 스님이 마주하고 있었다. 서울은 고향 땅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제철이 도착한 안국동 선학원의 방바닥은 군 부를 때 온기가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네 생년월일이 언제이냐? 효봉이라는 노승이 제철에게 물었다. 제철은 대답했다. 1932년 10월 8일생입니다. 효봉 스님은 한참을 무언가 되짚더니 입을 열었다. 내 뜻을 받아들이마. 제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실방으로 갔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삭발을 하고 먹물옷으로 갈아입었다.
제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법정은 그 길로 다시 효봉 스님을 찾아 말씀대로 따랐다고 하자 노승은 선뜻 모습이 변한 법정을 알아보지 못했다. 곁에서 누군가 방금 삭발하고 옷을 갈아입은 행자라고 말했다. 구참 같구나. 효봉 스님은 웃으면서 감탄했다. 이제 막 출가한 법정은 구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구참이란 오래된 중이란 뜻이었다. 효봉 스님은 법정이 출가한 지 한참 된 스님 같이 보인다는 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법정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는 뜻도 있었다. 법정에게 승복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두고 볼 일이었지만 법정은 이제 막 삭발하고 먹물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훨훨 날듯 기분이 좋았다. 그는 그 길로 밖에 나가 종로통을 한 바퀴 돌았다. 약간 상기된 법정의 얼굴은 그제야 보통의 20대 중반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